적재의 별 보러 가자 쉽고 예쁘게 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베이스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노래라서 연주하실 때 기타 줄 위에 거 3개만, 3줄만, 6, 5, 4, 3줄만 때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하고 알려드릴게요. 쉬우, 시작. 주법 나왔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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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렇게 가요. 자, 처음에 G 코드는 평범하게 G 잡으시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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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슬래시 F 샵은 약지 떼고 중지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F는 중지 떼고 검지 손가락으로 1번 프렛 6번 눌러주시면 그러면 뚝뚝뚝 떨어지죠. 그리고 C 오니 코드는 C를 잡고 엄지를 열어서 6번 소리가 나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C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6번 소리 안 나게 하면 C 되죠. 슬래시 B는 약지를 떼고 중지를 한칸 올려주면 돼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A 마이너, B7. 가지고 자, 두 번째 줄은 이제 편하게 할게요. 시작. 여기는 스트로크 한 번씩이에요. 문득 나더라. 자, 됐죠? 자, 이제 어디야? 지금 뭐 해볼게요? D-7, 1번 프렛 1, 2번 줄 검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로 꼽혀가지고 다 누르는 거고요. 자, 중지손가락으로 3번 누르면 돼요. 2번 프렛. 어디야? 지금 뭐해? 여기서 충분히 숨좀 쉬어주시고 이서스4를 잡고 이서스4는 2번 프렛에 5번, 4번, 3번을 같이 누르는 거예요. 검지 쓰지 마세요, 이거. 새끼, 중지, 약지, 새끼로 누르세요. 빰. 빰. 이서스포 그리고 새끼 떼고 검지 누르면서 이 이렇게 하면서 노래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먼저 하고 알려드릴게요. 없는 것 같은데 코드만 알려드릴게요. 나랑 이 G샵 마이너 세븐 코드는 A 코드를 잡고 한 칸, 두 칸, 오른쪽으로 와서 엄지손가락으로 6번 눌러주면 돼요. 이런 코드 폼을 드롭 더 보이싱이라고 해요. 예쁜 보이싱이에요. 안을래 너의 집. 이게 G샵 마이너 세븐이면은 왼쪽으로 두칸 가면 F샵 마이너 세븐인 거는 아시겠죠? 앞으로 잠깐 B7 코드예요. 5번, 4번, 3번, 5번, 4번, 3번. 새끼손가락으로 1번까지 눌러줘도 돼요. 근데 저는 1번 줄 튀는 소리를 싫어해서 안 넣습니다, 잘. 이제 밑에 줄 넘어갑니다. 여기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 넘어가죠. 자, C샵 마이너 코드를 잡으시고 가볍게 겉옷 하 새끼손가락 뜯어가지고 7번 프렛 6번 눌러주면 돼요. 이제 걸치고 여기 A샵 마이너 7 플랫 5 코드는 얼른 엄지손가락 올리면서 6번 감으면서 여기서 A 마이너 코드를 잡아주면 돼요. 좀더 쉽게는 A 마이너 코드를 가지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와서 6번 프렛 6번 줄까지 엄지로 눌러주면 여기가 A샵 마이너 7 플랫 5 코드예요. 자, 여기까지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여기서 나온 D샵 7 코드는요. C 코드를 가지고 아니 C7 코드를 가지고 한 칸, 두 칸, 세칸 와서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여기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A샵 마이너스 7 플랫 5 코드까지 잡는 데 성공하셨으면은 그냥 눈 감고 본인이 알고 있는 C 코드를 빨리 잡으세요.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본인이 알고 있는 C 코드를 빨리 잡고 시간 나면은 새끼손가락 얻는 것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럼 D7까지. 가볍게 코드 하나 걸치고서 여기서는 G샵 마이너 7, C샵 마이너 이렇게 잡아야 돼요. 다운, 다운, 다운. 업에 C샵 마이너로 코드가 바뀌어요. 다시 F샵 마이너 7, B7. 이렇게 다시 밑에 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가볍게 코드 하나 걸치고서 일단 넘어갑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을게. 똑같아요. 그렇지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 똑같아요. 여기도 별자리 이름은 다시 C샵 마이너 7, C샵 마이너로 모르지만 A샵 디민지 7. 이거 여기서도 잡아도 되고 여기서도 잡아도 되는데 약간 여기가 편하니까 여기로 알려드릴게요.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자, 이거는 1번 프렛 5번 줄이 중지고요, 2번 프렛 4번 줄이 약지, 2번 프렛 2번 줄이 새끼손가락이에요. 숨좀 쉬고 다시 F샵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와 같이 가줄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충분히 연습하시고 이제 노래를 좀 높게 부르고 싶으실 때 카포를 이렇게 하나씩 끼워가서 찬 바람이 조금씩 여기가 낮다 싶으면 또 올리시고 찬 바람이 조금씩 또 낮다 싶으면 또 올리시고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 낮다 싶으면 또 올리시면 네 번째 칸이 원곡이랑 맞춰서 할수 있어요.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하늘이 반짝이더라. 그러면 열심히 연습하세요.